열기를 이어갈 다음 K-POP 아이돌입니다.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소녀들 위클리를 소개합니다. 지케이팝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팀 이름처럼 멤버들이 각 요일을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월요일부터 한번 순서대로 서볼까요? 여기 이렇게. 네. 네네네. 월화수목금토일. 너무 정확하게 잘 바뀌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을 맡고 있는 우리 제이 씨에게. 네. 예. 개인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럽다. 아주 소중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해파리 묘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해파리. 해파리 묘사요? 네. 해파리 묘사. 바로 가시죠. 이게 근데 재미있을지 아니야, 당장하게 하는 거야. 당장하게. 자, 5, 6, 7, 8, 해파리! 아,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여워. 아, 이거 진짜 귀엽다. 네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성공! 네네네. 자, 먼저 우리 K-POP 팬 여러분들께 위클리 멤버들의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만화책이나 만화 영화의 캐릭터와 비교를 해서 소개해 주시면 기억에 남고 좋을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새로 나온 라야 공주님을 쏙 빼닮은 먼데이입니다. 공주님,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봄이지만 안나처럼 같이 눈사람 만들고 싶은 지안입니다.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Okay, bye. 안녕하세요. 저는 니모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지은입니다. 아, 니모 너무 좋아, 니모. 그리고요? 저는 라푼젤처럼 머리가 긴 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곰돌이표처럼 꿀을 좋아하는 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는 신데렐라처럼 잃어버린 귀걸이 한 짝을 찾는 위클리 제이입니다. 뭐야, 진짜 귀걸이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귀걸이 한쪽을 못 찾는데요. 진짜구나. 네. 진짜구나. 잃어버린 귀걸이를 찾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이랑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를 닮은 수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위클리가 하이틴 감성의 무대를 보여준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네, 하이틴 감성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실제 위클리 멤버들의 학창 시절 감성을 깨워준 노래는 어떤 곡들이 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특히 학창 시절 하면 장기자랑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춤을 췄었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었는지 약간 그런 느낌.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장기자랑 하면 또 B1A4 선배님의 뷰티풀 타겟. 잠깐만요. 뭐야? 나 소름인 게 저 뷰티풀 타겟 때 입었던 의상이랑 비슷하죠? 저 비슷한데? 도깨구리 의상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맞아요. 우와, 신기하다. I like it, like it, like it. 우와! 새싹춤이.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학교에서 장기자랑 때 위클리 노래를 또 따라 추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곡 준비했나요? 네, 저희 위클리 세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인 애프터스쿨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애프터스쿨은 작년에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는데 올해는 상황이 꼭 좋아져서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데일리와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위플레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인 야미는요, 이제 지금 이 순간을 나답게 마음껏 즐기자라는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그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위클리의 희망찬 두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뭐 GK-POP 콘서트의 메인 컬러가 옐로우거든요. 네, 위클리. 저도 옐로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무대에서 별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주 저 위클리를 위한 그런 날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공연을 진행하는 이곳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이잖아요. 네. 오늘 무대 주제 역시 강남인데 위클리에게 강남은 어떤 장소인가요? 저희가 연습생 때 연습실이 이제 강남에 있어가지고 항상 페스티벌을 많이 봤었거든요. 야. 그래서 이 페스티벌 무대에 꼭 서고 싶다 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이렇게 직접 쓰니까 너무 영광이고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꼭 다시 서고 싶습니다. 야, 연습생 때 그 무대를 보면서 K-POP 선배님들을 보면서 부푼 마음을 계속 꿈을 꿔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너무 행복한 일이었잖아요. 네. 저도 똑같이 그랬었고 위클리가 그런 걸 느꼈다니까 참 뿌듯하네요. 네네. 자, 일주일 중에 어떤 일도 뺄 수 없는 것처럼 위클리의 멤버 모두가 소중한 존재잖아요. 네. 네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에게 칭찬도 해주고 고맙다고 뭐 이렇게 서로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자, 월요일부터 왼쪽 멤버에게 네, 이렇게 칭찬 릴레이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와. 네. 아, 부끄러워 벌써. 준비되셨나요? 네. 마음에 준비하시고 출발! 우리 지안이 항상 너무 귀엽고 밝은 에너지로 우리 팀의 분위기와 언니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 귀염둥이야. 감사합니다. 이쁘니. 이쁘니.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 지은 언니 항상 팀 분위기 밝고 아주 재밌게 저의 그리고 저의 개그 실력을 조금 늘려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천재 작곡가 항상 좋은 곡 써줘서 고마워요. 천재 작곡가. 목요일 우리 소은아, 너는 정말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 완전 스타야, 스타. 넌 정말 멋있어. 너를 볼 때마다 정말 많이 배운다. 너는 천재야, 히. 잠깐만, 잠깐만요. 어머님. 어디서 뱀 느낌이, 이거 말투가 갑자기. 네네네. 민망하니까. 아, 예, 예. 갑자기 푸근해지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또. 좋아야. 정말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니들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이렇게 사랑스러워져서 너무 고마워. 우리 장신주 영원하자. 그리고 우리 제이 언니 항상 무대에서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무대 밑에서는 더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많은 웃음 버튼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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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그만. 아, 길었다. 제가 할 땐 몰랐는데 이거 진짜 옆에서 보니까 꿀잼이네요. 네네. 네, 우리 수진 언니는 일단 헤어밴드가 잘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헤어밴드가 너무 잘 어울리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마음도 너무 예쁘고 우리 동생들이 장난기가 많아서 장난꾸러기 동생이 좀 많지만 이런 동생들 항상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양보 많이 해주고 이렇게 착한 리더 우리 수진 언니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하다. 좋습니다. 이제 수진 씨. 제가 먼데이한테 하면 되나요? 네네네. 먼데이한다. 먼데이는 멀리 있으니까 카메라 보면서 영상 편지하는 듯이 네 보내주세요. 네네. 먼데이야. 먼데이야 항상 우리 팀의 콜라 보컬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우리 팀의 정말 아름다운 음색이 되어줘서 고맙고 우리 팀의 또 정말 멋진 유머를 담당해줘서 고맙고 또 정말 많은 사랑도 정말 멤버들한테 가득가득 줘서 고마워. 사랑해. 야, 멋있다. 야. 아주 훈훈합니다. 아주 훈훈해요. 야, 이런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멤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위클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일주일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저희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무대를 할 수 있는 일주일이 가장 완벽한 일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데뷔를 하고 한 번도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하. 오프라인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실제로 관객분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하는 그 기쁨을 꼭 느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관객분들이 바로 앞에 계시는 건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그렇다면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네, 우리 지금 또 강남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하잖아요. 네. 나중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관객이 가득 찬 공연장에서 이 공연장에서 네, 공연하는 걸로 콘서트 약속이에요? 네! 진짜로? 네, 약속! 자, 그럼 오늘 언택트 공연 위클리의 마지막 곡을 듣기 전에 우리 K-POP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클리의 태그미 무대와 함께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